잠시만 계셔보십시오. 참 재주가 많으세요. 난 이제 황희생이 뭘 해도 놀랍지가 않아. 한번 소독을 하고 접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수고. 혹시 몰라서 두 장액을 반 남겼다. 잘하셨어요. 복부에 60개의 두 장을 접종하러 가야 했으니 각자 30개소의 두 장을 접종하되 일정한 간격으로 해야 되네. 이제 네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구나. 아직 기뻐하긴 일러. 배에 우두물집이 생겨야지. 그래도 잘 끝났잖아요. 실제 우두 제조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설사 그렇다 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안에 있는 놈들! 당장 나오너라! 무당들이에요.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? 길거리에서 마마로 죽은 시체를 뒤지던 오작인 도련님 아니십니까? 내 놈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? 그건 소인이 묻고 싶은 말입니다.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양반님 네들. 전 것들이 사는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? 그건 네 놈이 알 필요 없다. 괜히 여기 있다 경치지 말고 어서 썩 물러가라.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. 너희들이야말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무릎 꿇고 비는 게 어때? 네 놈이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.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? 내 말버릇을 탓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할 것이야. 여긴 그 누가 죽어나가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백정마을 끝자락이라는 것을! 진정들 하세요.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린 마마치료법을 연구하러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. 그래요! 이 연구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! 답답한 소리. 이놈들 말이 통한 놈들이 아니야? 감히 재중원 의생 놈들이 마마님을 물러가시게 하겠다니 니들이 마마님의 노여움을 대략 더 사려드는구나! 얘들아! 도련님! 안 돼요. 안 됩니다. 황희생 내 말 좀 들어. 빨리 가란 말이야. 재정원에서 뵙겠습니다. 안 돼요. 도련님. 아
이쪽이 제 느낌입니다. 아까 일로 왔어요. 아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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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걸로! 선생님! 아씨! 괜찮으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 괜찮아요. 자, 금방 쫓아가겠습니다. 부련님은 괜찮으실까요? 괜찮으실 겁니다. 어서 돌아가 봐야겠어요. 많이 다치셨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예. 저 여기 제가 헤어졌습니다. 가방 안에 연고 좀 주시겠어요? 예. 연고 없습니다. 제가 챙겨 넣었었는데. 아까 그 발 아픈 백정한테 바르라고 줬습니다. 잘하셨어요. 저 대신에 좀 쓰라지실 겁니다. 아픈 상처를 위로해도